요즘 같은 농한기에 농촌 마을을 지나다 보면 비닐 같은 폐자재들이 더미째 쌓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.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?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수확이 끝난 과수원 한켠에 반사 필름이 쌓여 있습니다. 마을 옆 강변에 쌓인 폐비닐은 길이만 50m를 넘어 긴 언덕을 이뤘습니다. 빈 농약병이 나뒹굴고 내용물이 가득 담긴 제초제 병도 보입니다. 전국적으로 연간 33만 톤의 영농 폐비닐이 발생되지만 수거율은 55%,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폐비닐은 화재의 위험은 물론 바람에 날린 뒤 전신주에 감겨 정전 등 통신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면에도 지금 골치 아파요. 요즘 뭐 저래 쌓여 있으니까 뭐 곤란치요.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에 위탁을 줘 수거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이 줄다 보니 폐비닐 적치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예산 44억으로 전년 대비 13%가 줄었습니다. 1월 달부터 수거를 하는데 좀 11월 달 되면 거의 이제 양을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이제 12월 달에 하는 거는 또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? 그 예산에 없으면은. 그래서 조금 밀어놨다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요. 부족한 예산을 쪼개 쓰는 사이 해마다 이맘때 농촌 지역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